우리가 마피아라 그러면은 폭력, 범죄 이런 것으로 가득한 지하 조직을 생각할 텐데 사실 시작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 시칠리아와 마피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시칠리아에서 마피아가 탄생했는지, 또 시칠리아인들에겐 이 마피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칠리아 섬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근데 되게 지중해 한가운데 딱 있다 혼자.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다. 이탈리아 반도의 제일 끝에 있죠. 네. 자, 지중해 한가운데 있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역이 활발하다? 예. 그냥 거의 뭐 발판 정도? 맞습니다. 지중해는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있는 해상 패권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위치는 시칠리아인들에게는 독이었습니다. 왜죠? 오랜 세월 동안 강한 사람들의 국가들의 침략을 받고 수탈을 당합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게 반복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그러던 1861년 드디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자, 이제 시칠리아인들은 통일국가, 중앙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겠죠? 받아야죠. 애석하게도 중앙정부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칠리아 섬을 거의 무시합니다. 왜? 왜죠? 그렇다면 당시 경찰은 어땠을까요? 어? 부패. 부패. 자, 부패 하면은 뭘 하죠? 갈치. 갈치, 뇌물. 갈치. 이런 것만 받기에 급급했지 치안은 전혀 생각을 안죠. 그럼 뭐 치안이 되게 안 좋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치안이 안 좋은 데다 규모가 큰 지주들이 있잖아요. 지주들이 농민들에게 횡포를 가합니다.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게 반복되면서 시칠리아인들은 외부인들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갖습니다. 중앙정부, 정부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을까요? 대신 마을의 우두머리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 마을 지켜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우두머리들은 외부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자이자 논란이나 분쟁이 많을 때 이걸 중재하고 심판하는 일종의 현자, 와이스맨. 해결사, 해결사.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 시칠리아 사람들의 그런 그 캐릭터, 방언에서 온 단어가 뭐겠어요? 그게 마피아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시칠리아인들을 이렇게 지켜주던 마피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흑화했다 그러나요?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시칠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수호자인 마피아에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살해를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관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폭력을 대행해주는, 심지어 살인을 대행해주는 일까지 맡게 됩니다. 총부살인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비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형태로 변질되게 됩니다. 또 영화 대구 아시죠? 가파다. 네, 네. 거기에 나오는 꼴레오네 패밀리처럼 가족 단위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즈음부터 자기 패밀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집단의 마피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칠리아의 현장의 마피아가 범죄 조직으로 변화된 시점이 대략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시칠리아에서
세력을 착실히 쌓아가던 마피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섬을 떠나야만 하는 환경이 된 거예요. 왜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1900년대를 전후로 엄청나게 큰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가 황폐해지고 시칠리아에서는 무려 진도 7.1인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살기 힘들어져요. 살기 힘들어집니다.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로를 찾아야 되겠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시칠리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간 그 마피아들이 미국의 어디에 정착을 했나요? 자, 우선 마피아들은 모든 유럽인들이 몰리는 이제 맨해튼, 뉴욕 쪽으로 가게 되죠. 특히 뉴욕 주의 이스트 할렘이라는 지역에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이스트 할렘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할렘가의 그 할렘이에요. 그래서 그 의원이 할렘입니다. 이스트 할렘은 그래서 이태리인들이 많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탈리안 할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왜 여기 정착했을까요? 아무래도 땅값도 싸고 뭐 그런. 네, 바로 정답입니다. 오늘 기훈 씨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땅값이 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탈리아 마피아만 들어간 것은 아니겠죠. 당시 미국에는 유럽 각지에서 미국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왔는데 그래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기 시기를 대이주의 시기라고 미국 역사책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한 명은 이민자였다. 이때 이민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집도 음식도 일할 곳마저 부족했던 뉴욕. 그렇다면 미국에 정착한 이탈리아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뭐 인부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막노동, 인부.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 건너왔던 뉴욕에 정착했던 이탈리아인들 절반 이상이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허드렛 일, 그리고 이런 일터의 막노동. 특히 항구 주변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정도로 생계를 끈끈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 높은 노동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차별, 텃세. 차별. 텃세. 텃세.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그 당시 검은 백인, 2등 국민. 그 무시를 많이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당시 뉴올리언스 시장이 이탈리아 남북 이탈리아 출신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걸 한번 보시죠. 우리 중 가장 게으르고 사악하며 무가치한 인간들, 이 극악무도한 자들을 끝장내자. 설사 지구상의 이탈리아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할지라도. 그 정도였다고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이탈리아인의 종교가 뭡니까? 가톨릭. 가톨릭. 미국의 주류 종교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래서 가톨릭을 믿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탈리아인들은 향한 이탈리아는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었죠. 게다가 이전에 정착했던 다른 유럽의 갱들로부터도 갈취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아이리시. 예, 아이리시. 아일랜드 갱들이 이미 5포인트나 대부분의 빈민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이탈리아인들이 다른 갱들로부터 갈취를 당하고 굉장히 이제 협박을 많이 당했죠. 이탈리아인들은 인종차별과 위협, 그리고 착취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에 모여 살았는데 이때
동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세력이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근데 한번 그 마피아한테 믿었던 마피아한테도 갈취를 당했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1900년대 이후 10년간 미국에 도착한 이탈리아 이민자의 80%가량이 마피아의 근거지였던 시칠리아를 비롯한 남부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미국으로 도피한 마피아들이었습니다. 에? 결국 보호자 역할을 했던 이 마피아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동료 이탈리안들을 갈취하는 그런 범죄 집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심지어 더 어려운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뉴욕 이스트 할렘의 암흑가에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갈취하는 범죄 조직이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게 되고 단연 악명이 높았던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메리칸 마피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모렐로 패밀리였습니다. 이게 주세페 모렐로입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손에 집게 손가락밖에 없어서 별명이 갈고리. 그는 고향에서부터 범죄를 저질렀고 사람도 죽였고 특히 미조 집회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 미조 집회 동판까지 만들어서 미국 달러를 찍어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위조 지폐를 팔아서 진짜 돈을 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주고 20에서 35센트로 팔게 됩니다. 대박이네. 그래서 돈을 챙기죠. 엄청난 수익을 옵니다. 한때는 10만 달러 정도의 위조 지폐를 찍어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너무 심각하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피아의 기질이 나옵니다. 납치, 술집, 재산 강탈, 하여튼 돈이 되는 모든 사업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손을 뻗쳐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살인, 폭행, 온갖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죠. 모렐로 패밀리를 1세대 마피아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모렐로 패밀리 범죄 이거 계속 그냥 당하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자, 누구나 그런 질문을 갖게 되겠죠. 네. 계속 당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이 정부에 대한 불신,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밖에서 해결책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면서 드디어 아 모렐로 패밀리가 이런 애들이었구나 이런 조직이었구나 하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대체 누구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Man in barrel was tortured then murdered. Investigation by the police shows that he was stabbed 20 times by his slayers before they finally ended his life by cutting his throat. 자, 사건은 이래요. 1903년 4월 14일 새벽 목이 거의 잘린 시체가 들어있는 드럼통이 뉴욕의 이스트 할렘 11번가에서 발견됩니다. 이 살해된 남자는 모렐로 마피아의 조직원이었습니다. 어? 같은 조직원도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 거네요. 이제 용의자들을 지목하고 이제 용의자들을 이제 잡아드립니다. 맞네. 모렐로. 예, 모렐로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예, 지목이 됐죠. 하지만 그래서 12명 중에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거 부족으로 모두 풀려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렐로 패밀리의 악명만 높아갑니다. 그래서 이 드럼통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죠. 모렐로 패밀리가. 그렇다면 과연 이민자들에 대한 이들의 범죄가 줄어들었을까요?
어 말만 안 하면 뭐 풀려나네. 어, 풀려는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탈리아 마피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잔인해집니다.